네,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페이스북 봤어요. 네.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카트라이더. 네.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뒤집힐 뻔했다고. 애기들이 저보다 잘 타더라고요. 네. 해발 200m 길상산 기슭에 자리한 로지 탑승장. 저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는고 하니 이런저런 걱정할 시간에 보호 헬멧부터 착용하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을 꼭대기까지 실어다 줄 곤돌라가 대기에 있을 거예요. 우와! 뭐가 보이나 제군들! 되게 꼬불거린다. 근데 직선도 생각보다 꼬불거리는데? 너무 좋아요. 다 초록초록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광에 넋을 잃고 멍때리고 있다 보면 여유롭게 로지 탑승장 도착.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트인 풍경에 가슴이 쿵, 말문은 턱. 이 호사 모두들 꼭 누려보시라. 카! 오션뷰 카! 시티뷰 고민할 필요 없이 모두 감상 가능. 안구 정확까지 맞췄다면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근데 다들 루지 안 타고 뭐해요? 발 내딛자마자 화끈한 레이싱이 시작될 거란 생각은 오산. 운전면허 일종, 그 할아버지를 따때도 탑승전 안전교육은 필수 관문이란다. 어라, 갑자기 복근 공개? 복근을 생기로 내고 있고요. 엔진, 페달, 그런 거 없어요. 핸들 잡고 흔들면 압박만 생길 수가 있으세요. 오직 핸들만을 사용해 방향을 조종, 정지, 주행, 주차까지 3단 콤보 가능해요. 저희 로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핸들 잡으시고요.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스톱 있는데 한 번에 끝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몸 뒤쪽 라인 넣어주시고요. 힘껏 몸을 제끼면 정지. 이 상태에서 손톱만큼 1mm만 1cm만 밀어주세요. 살살 힘을 빼며 일어나면 출발! 혜택을 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핸들은 좌우로 움직여야 되고요. 바닥과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타시면 되세요. 장롱면허 하나 더 늘었다. 드디어 불꽃 튀는 레이싱 그 결전의 막이 올랐다. 두둥! 아, 이 팀은 아빠와 딸이 함께 출전하나요? 아, 저게 뭡니까? 두 선수는 헬멧부터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네, 잠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헬멧이에요, 이게? 오토바이 타요. 아니, 왜 오토바이 헬멧을 타고 쓰고 오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어차피 같은 헬멧이니까. 아, 더 안전하니까? 아, 더 안전하니까? 네네. 아, 장갑. 우와. 아니. 헬멧부터 장갑까지 깔맞춤 브라더스. 오늘 활약 기대할게요. 출발. 자, 단디 준비하시고 쏘세요. 첫 출연은 깔맞춤 브라더스도 마찬가지. 자, 달려봅시다. 응? 아무리 저기 BGM이 하늘을 달리다니어도 카메라가 하늘을 보면서 발랑 뒤집히는 건 좀 아니잖아. 뭐 어쨌거나 관찰 머스트 고 온. 강화도 루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유달리 커브 코스가 많아 속도감과 스릴감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끝날 듯 말 듯 팔다리가 저릴 때까지 이어지는 약 5분 동안의 레이스. 생각보다 진짜 길대요.